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어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건수가 나왔습니다. 네. 이것을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시장에서 뭐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긍정적인 정도가 아니네요. 이거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어떤 트렌드가 형성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지금 뭐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거는 증시에 어떤 반응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네. 와, S&P 500도 최고치 경신 중이에요. 거기다가 더 좋은 거는 뭐냐면요. 10년물 금리가요. 1.46에서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딱 그렇다면 어저께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S&P 500이 최고치를 칠 때의 조건이 뭐였냐면 실업률이 제일 낮을 때거든요. 네, 그렇죠. 그 상황이 지금 뭐 재현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S&P 500, 그러니까 실업률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더 가야 되거든요. 지금 5.7% 뭐 이렇게 되니까.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떻게 읽었냐면 아, 실업률이 최저치로 내려갈 때까지 시간이 아직도 남았다. 즉 S&P 500의 최고치는 더 이것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남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관론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퍼지고 특히 이 신규 실업수당이 참 요번 굉장히 뭐 인플레니 아니니 갖고서 논쟁하는데 사실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기억하시겠죠? 6월 중순쯤에 뭐 인플레이션 얘기 많이 나올 때 여기가 다시 40만대로 올라갔었잖아요. 네네. 한번 그러면서 그때 인플레이션 뭐 논쟁을 잠재웠고 지금은 또 앞으로의 성장 낙관론에 힘을 실어주는데 좀 뭐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면요. 네네. 4주 이동 평균 건수도 7만 명 정도가 줄었어요. 네. 거기다가 뭐 지금 5월에 최초로 30만 명대에 들어갔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12일 주간에 다시 40만 명대로 가서 어디 걱정을 하는데 네네. 꺾였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4월 말에 8만 3천 명에서 좀 줄고 이런 등등이 나오니까 지금 이 부분들이 굉장히 경제의 회복에 제일 중심인 고용이 회복되고 있다. 근데 고용 회복되는 게 굉장히 좋은데 너무나 많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근데 고용이 회복되는 순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협회에 대한 자신감과 이 회복이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순환적인 부분들에 굉장히 뭐 좋은 영향들을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용면으로 보면은 네. 지금 보니까 제일 여기에 영향을 많이 줬던 실업급여 수당을 신청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줬던 게 연방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 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뭐 몇몇 주지사들은 일부러 끊었습니다. 그래서 미주리주 등 4개의 그 주지사들은 야, 이거 자꾸만 돈을 많이 주니까 고용을 안 하니 뭐 일하러 가지를 않는구나. 그러니까, 나가지를 않으니까. 네, 그래서 12일부터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자의평단에. 19일 날에는 7개 주가 해서 지금 7월 10일 정도까지는 25개 주가 지금 참석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중단한 데는 이 실업급여의 감소세가 13%까지 올라갔어요. 그냥 없는 데는 5%대밖에 안 되는데 네네. 아 그러니까 연방 차원의 실업수당이 종료되면은 실업수료도 같이 이제 줄고 있구나. 왜 실업수당이 지금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줬거든요. 그쵸,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연방 지원 프로그램이 이제 9월 말에는 무조건 종료입니다. 그때까지 보면 5에서 한 13% 사이로 이제 감소되는 전망이 되면 9월 말까지는 뭐 100% S&P 500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시장이 뭐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930만 개, 뭐 작게 잡는 사람은 700만인데 700만에서 930만 개의 지금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채우느냐기 때문에 고용 시장은 더 활활 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네네. 한 210만 명 정도가 요번에 이제 이렇게 휴직을 하면서 아예 퇴사를 해버렸어요. 더 이상 일 안 한다. 그 부분에 200만 개를 어떻게 채워놓느냐가. 근데 이제
앞으로 보면은 뭐 인프라도 한다, 뭐 여러 가지 바이든의 경기부양책에서 200만 개는 쉽게 이제 채울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굉장히 금리도 안 움직이고 뭐 물가도 2%대로 잡는다 그러고 성장세는 쭉쭉 올라가니까 진짜로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가 뭐 갖고 오고요. 그러다 보면 의회 예산국에서 의회 예산국이 미국의 의회 예산국이 굉장히 보수적인데 어저께 뭐 미국 올해 성장 전망치를 7.4%로 그냥 확 조금 많이 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숫자들이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 내일 이제 제일 중요한 예, 이제 숫자들이 노동부에 나오는 고용 동향이 나오는데 거기까지 잘 나오면 제가 보기에 9월 말에 실업수당 종료까지는 네. S&P 500은 예, 좀 꽃길을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시장이 조금 안정세, 골디락스의 징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가 일단 1.4%대에서 크게 이제 변동성이 그렇죠. 나오지도 않고 실업률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S&P 500 지수는 계속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9월 말 정도까지는 계속 좀 순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한번 예상을 해보니까요. 한번 계속 지켜보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